인가 생각됩니다. 꿈과 목표, 그리고 결단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실 분이십니다. 애터미에서는 이미 멋진 성공자의 모습으로 우뚝 서신 분이십니다. 멋지고 당당한 강사님, 김민성 스타마스터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스타마스터 김민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장님들 반갑고요. 어떻게 식사들은 하고 오셨나요? 네, 올여름은 유난히 더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복이 지나고 입추가 되니까 아침, 저녁으로는 아주 시원한 바람이 솔솔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도 애터미 사업을 열심히 했지만 이제 또 더욱더 분발할 수 있는 그런 계절이 온것 같습니다. 제가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보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답이 없는 사업이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과 또 어떤 분들은 네트워크 마케팅은 답이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제가 생각해 보면 시스템에 없고 그리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않고 내 생각대로 하는 사람은 답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답이 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은 시스템 안에 항상 안착이 되어 있고 또 자기 생각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성공의 8단계와 그리고 에이코아를 계속 실천하시는 분들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빠르게 성공하면서 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애터미는 반드시 답이 있고 답안지가 있는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강의를 할 거는 한번 공유를 먼저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잠깐만요. 네, 잘안 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나오나요? 네, 우리 오늘 성공 시스템 가이드북 중에 첫 번째인 꿈과 목표, 그리고 결단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네, 우리가 애터미 사업을 하는데 왜 해야 하는지 먼저 알아봐야 되는데요. 우리는 수입에는 노동의 소득과 자산 소득이 있습니다. 노동의 소득은 직장이나 아니면 자영업을 했을 때 노동의 소득으로 우리가 수입을 발산하게 되는데요. 자영사업은 반드시 자본이 필요합니다. 저도 애터미 사업을 하기 전에 미용실을 했거든요. 그랬을 때 제가 가게를 어때요? 가게를 얻어야 됐고 또 인테리어를 해야 됐고 권리금을 주고 가게를 이렇게 했는데요. 그리고 또 많은 돈 투자를 했고, 또 경험이 없고 기술이 없으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경쟁 상대는 너무나도 많이 5분에서 10분 거리면 경쟁 상대가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 투자를 많이 했어도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하이리치, 하이리턴. 내가 돈 투자를 많이 했지만 성공할 확률이 높지 않고요. 그리고 노동의 수익이기 때문에 내가 일을 하지 않으면 나오지 않는 소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 노동을 해야 되는데 일시적인 소득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애터미 사업은 자산 소득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자본, 무점포, 경험이 전혀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험이 없어도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자산 소득과 권리 소득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애터미 사업은 3년에서 5년만 열심히 하시다 보면 우리가 노동의 일을 하지 않아도 되고
은퇴를 할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동의 소득과 자산 소득을 그래프로 보면 우리가 명문대를 나오고 또 대학원을 졸업해서 취직을 하게 되면 300만 원에서 한 700만 원의 소득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일을 하지 않고 퇴직을 하거나 퇴출을 당하게 되면 소득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애터미는 내가 회원 가입을 하고 그리고 소비자 구축을 하고 사업자를 만들기 전까지는 소득이 별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소비자를 사업자로 만들고 함께 일하고 발로 뛰게 되면 오토 판매사인 임계점을 찍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빠르게 소득이 되는데요. 임계점을 찍게 되면 내가 처음 사업을 시작해서 오토 판매사가 될 때까지 시간보다 오토 판매사에서 리더스 클럽 가는 시간이 훨씬 빠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이유가 세 가지 성공 조건이 있는데요. 첫 번째,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이고 생활 필수품이야만이 고객이 자발적인 재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애터미 사업을 하기 전에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 책을 먼저 읽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네트워크 마케팅 책을 읽고 나서 그 네트워크에 대한 선입견이 사라졌어요. 저는 다단계의 선입견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네트워크 마케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용실을 할때 많은 네트워크가 왔지만 하지를 않았던 이유는 남들에게 피해 준다는 그 인식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책을 읽고 나서 저의 개념을 다 바꿔줬어요. 그책 속에는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생활 필수품이어야 되고, 좋은 제품을 싸게 팔아야만이 고객이 자발적인 재구매를 했을 때 시스템 소득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3대까지 상속이 된다라고 써져 있었는데요. 애터미 제품을 쓰고 제가 책 속에 있는 거와 똑같다는 거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시작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제품 수가 계속 증가를 해야 되는데, 합력 성선, GS 전략, 그리고 아자몰이 있기 때문에 제품 수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글로벌 소싱, 글로벌 세일즈, GS 전략인데요. 우리나라 것만 애터미에서 런칭해서 파는 게 아니고 전 세계에 있는 명품들을 애터미의 쇼핑몰에 올려서 전 세계에 세일즈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많은 제품들이 지금 올라와 있고요. 우리 애터미몰이 하나가 있지만 아자몰이 또 하나가 있기 때문에 아자몰은 지금 한 4만 가지 정도가 제품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10만 가지 정도가 런칭이 된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애터미몰과 아자몰에서 모든 게 끝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회원 수가 계속 증가해야 됩니다. 멈춰 있으면 안 되는데요. 그 우리가 회원 수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한 단계고 또 글로벌 원 마케팅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원 마케팅은 내가 한국에서 시작했지만 전 세계로 나가 있고, 전 세계에서 내 파트너로 가입을 해서 쓰게 되면 나에게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회원 수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한길 회장님께서 네트워크 마케팅의 역사를 새로 쓴다고 했습니다. 안 좋은 패러다임을 완전히 다 바꿔서 좋은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역사를 새로 쓴게 바로 애텀입니다. 그래서 다른 네트워크에 있는 거 애텀에서 세 가지를 없앴습니다. 첫 번째는 가입비와 진입비가 없습니다. 내가 사업을 하지 않고 그냥 회원만 등록했을 때는 아무 조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사업을 하려고 하면 다른 네트워크는 진입비로 반드시 한꺼번에 얼마치씩 물건을 사야만이 내가 사업을 할수 있는데요. 애터미는 진입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 조건이 없기 때문에 내가 써보고 좋은 제품을 자랑하면 우리는 사업자입니다. 그래서 가입비, 진입비가 없고요. 두 번째는 유지비가 없습니다. 다른 네트워크는
한 달에 얼마씩씩 내가 사야만이 내 밑에서 일어나는 포인트를 나에게 인정을 해주는데요. 우리는 유지비가 없기 때문에 내가 필요할 때 그때그때 사서 쓰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단계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하기 쉽고요. 그리고 우리는 다른 네트워크에 없는 게또 우리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객 만족 제도.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백화점에 가서 내가 물건을 딱 샀는데 마음에 안 들면 반품을 하려고 하면 뚜껑을 딱 따면 반품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노드샵에 가서 우리가 일반 노드샵에 가서 사도 3일 이내에 하지 않으면 반품 처리가 되지를 않아요. 그런데 우리 애터미는 90일 이내에 다 쓰고 조금만 남아도 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반품을 해주거나 환불을 해주고 다른 제품으로 교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반품률이 0.19%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고객들이 다 만족할 수 있도록 만족 제도로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후원수당의 상한선이 있습니다. 우리는 35%를 가지고 풀어줘야 되는 합법적인 회사입니다. 그런데 내가 우리 그 상한선이 없기 때문에 다른 네트워크는 먼저 시작하신 분들이 많이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시작하신 분들은 가져갈 게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 회장님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부자 될수 있도록 상한선을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달에 1억 정도를 누구나 받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에 먼저 시작하신 스폰서도 상한선에 가 있고 지금 저도 상한선에 가 있고 오늘 처음 오신 사장님도 상한선에서 다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함께 부자 될수 있도록 그렇게 마케팅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무한 단계로 되어 있고요. 글로벌 원 마케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네트워크는 단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6단계, 9단계, 뭐 12단계 이렇게 단계를 둬서 그 이후에 일어나는 포인트나 사업자를 나에게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애터미는요, 무한 단계이기 때문에 내 밑에서 100단계, 1000단계, 만단계든 어디에서 일어나든 누가 사업을 하든 다 나에게 인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글로벌 원마케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한국부터 시작을 했지만 우리가 지금 20개국에 글로벌로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내 파트너가 생기든 미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중국 어디에서 소비를 회원 가입하고 소비를 일으키거나 아니면 사업을 해도 나에게 다 인정을 해줍니다. 우리는 노동의 소득으로는 절대 부자가 될수 없습니다. 그래서 애터민을 우리가 플랫폼 비즈니스 시스템 소득을 만드는 건데요. 시간 속에서 우리가 파트너 사람들을 만들고 같이 함께 하다 보면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이 계속 소득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책 속에서 이제 파이프라인을 설치하는 걸 읽게 됐는데요. 우리가 노동의 수익으로 물을 질러서 계속 돈을 번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파이프라인을 설치하는 시간은 1년에서 3년 동안 땅을 파고 그리고 파이프라인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1만 시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파이프라인을 완벽하게 설치하게 되면 수도꼭지를 탁 틀면 돈이 쏟아져 나오듯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매일같이 소득이 나오는 그런 시스템 소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애터미 사업을 하게 되면 일석오조의 혜택이 있습니다. 첫째는 생활비가 아끼게 됩니다. 우리가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이기 때문에 4인 가족 애터미 마트로 전부 다 바꿔 쓰기만 해도 1년이면 500만 원 정도의 수입 500만 원 정도의 금액을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예뻐지는데요. 우리 앱솔루트 화장품은 6종이 전부 다 장영실상을 받은 명품 중에 명품입니다.
그래서 우리 화장품을 바르게 되면 디에이징, 안티에이징이 아니고요. 디에이징인데요. 피부를 완전히 어렸을 때처럼 돌려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40대면 30대로, 50대면 40대로, 60대는 50대로 이렇게 완전히 돌려주는 화장품인데요. 내가 피부가 좀 칙칙하다. 그러면 칙칙한 그곳에 가서 화이트닝 해주고, 그리고 내가 주름이 좀 많다 하는 부위는 가서 주름을 쫙 펴주고 멀티로 일을 해주는 그런 화장품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사지 샵에 가지 않아도 되고 피부과에 가지 않아도 우리 다 예뻐집니다. 세 번째는 몸도 건강해집니다. 우리 건강기능식품 먹고 그리고 해모임이 있는데요. 해모임은 우리가 6년 동안 연속 단일 품목으로 연속 1위를 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혈작용까지 해주는 게 해모임인데요. 해모임을 드시고 나면 내 몸이 좀 건강해지지 건강하지 않았던 부위들이 다 건강해지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애터미 사업을 하기 전에 기관지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타고나게 안 좋았는데 그래서 겨울만 되면 감기를 달고 살았어요. 근데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해모임을 먹고 난 이후부터는 제가 감기를 걸리지를 않습니다. 그만큼 면역력이 좋아져서 아프지를 않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뻐지고 건강해지고, 그리고 네 번째는 돈과 시간의 자유를 얻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합법적인 회사이기 때문에 35%를 가지고 수당으로 풀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3대까지 상속이 되는 그런 사업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기존에 있던 플랫폼 비즈니스와 애터미 사업을 비교해 보면, 기존의 플랫폼 비즈니스인, 우리가 카카오나 아니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아마존, 우버, 쿠팡 같은 곳에서 우리가 제품을 싸게 쓰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비한 그 이익금을 오너가 독차지했죠. 그래서 플랫폼 기업에서 남은 이익금을 다 가져갔는데, 애터미는 회원 가입을 하고 애터미 쇼핑몰에서 우리가 소비를 하게 되면 소비자나 회원에게 이익금을 회사가 30%를 가져가고 우리가 회원이나 사업자에게 70%를 다시 되돌려줍니다. 그래서 이익을 공유하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평생 먹고 쓰고 할 건데 어때요? 애터미 사업을 해서 내가 소득을 가져오는 현명한 소비를 해야 되겠죠? 네. 애터미뿐만이 아니고 우리는 성공을 할때 성공의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려고 하면 경부 고속도로를 타고 계속 가다 보면 부산이 나옵니다. 그런데 장기간 가다 보니까, 장시간 가다 보니까, 가다가 주유소에서 기름이 떨어지면 주유도 하게 되고, 또, 배가 고프면 간식도 먹게 됩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 부산에 나옵니다. 그와 똑같이 애터미도 성공의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내가 애터미 사업을 시작해서 성공의 시스템을 타야만 됩니다. 성공의 시스템은 뭐냐면 우리가 센터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는 센터 강의, 그리고 석세스 세미나, 원데이 세미나, 글로벌 세미나, 재심합력 연합 세미나, 이런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시스템 소득이기 때문에 내가 먼저 시스템에 앉아 있고 파트너들을 앉히면 됩니다. 그래서 시작해서 내가 성공할 때까지 시스템에 앉아 있으면 어느 순간이 되면 오토 판매사가 되고 성공자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스템 소득을 만들게 되고요. 지금까지 왜 애터미 사업을 해야 되는지 알아봤으면 이제는 성공의 8단계와 에이코아를 우리는 공부만 하고 내가 실천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배운 것을 반복해서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이 되면 프로가 됩니다. 프로가 되면 일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내 일을 즐기지 않고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애터미 사업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평생 직업이고 내가 평생 일을 해야 되는 건 아닌데요. 내가 직업이라고 생각하고 애터미를 한다면 즐겁게 일을 해야만이 성공을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 내가 먼저 즐기기 위해서는 애터미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애터미인이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 방법을 알게 되면 답이 있기 때문에 쉽게 쉽게 해서 프로가 돼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목표 설정과 결의 결단이 있고요. 다른 네트워크는 셀브코어라고 하는데 우리는 제품 애용과 제품 전달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이콰를 반복해서 실천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꿈을 평생 갖고는 살았어요. 어렸을 때 어때요? 우리가 꿈을 다 가지고 있었잖아요. 나는 커서 어떻게 살 것이다. 무슨 일을 할 것이고 공사는 무엇을 할 것이며 어떻게 어떻게 살아야지 하면서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꿈을 이룰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 사람들도 학창 시절에 누구나 가졌던 꿈을 펼치지는 못했지만 열심히는 살았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우리가 애터미를 만난 우리는 다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목표를 설정해야 되는데요. 그냥 아무렇게나 설정하고 나는 그냥 성공만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나는 그냥 뭐 애터미 안에서 성공하겠지, 임페리얼 가겠지, 또 누가 하라고 하니까 함께 하면 되겠지 이런 생각으로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내가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나는 임페리얼을 언제까지 가겠다. 저는 처음에 제가 애터미 제품을 쓰고 반했고 책을 읽고 개념정립이 됐기 때문에 처음부터 저의 목표는 임페리얼이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임페리얼이 목표였지만 우리가 또그 목표만 세워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왜 애터미 사업을 해서 성공을 해야 되는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지금은 애터미가 많이 알려져서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시작할 때만 해도요, 다단계라고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간절함이 없었다면 조금은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저의 구체적으로 목표가 정확한 목표가 세워져 있었고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반대하는 가족들과 또 반대하는 친구들이 있었어도 어때요? 그런 거를 디딤돌로 삼아서 데리어 저를 단단하게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간절함을 찾아서 나의 목표를 정확하게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감수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요. 대가지불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우리는 돈 투자를 하라는 건 아닙니다. 대가지불은 뭐냐면 기존에 내가 애터미 사업을 하기 전 나의 모습과 지금의 나의 모습 변화를 시켜야 되는데요. 내가 하고 싶은 걸다 하면서 성공하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내가 시간 투자를 해야 되는데요. 여행을 좋아하면 여행을 잠시 뒤로 미루고, 그리고 내가 운동을 좋아해도 조금은 뒤로 미뤄놓고, 2, 3년만 뒤로 살짝 미뤄놓고, 내가 어느 정도 성공한 다음에 매일같이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만 대가 지불을 합니다. 하면 됩니다. 저도 애터미 사업 하기 전에는 여행을 참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여행하는 것을 즐겨 했는데 제가 애터미 하면서 파트너 손잡고 뛰면서 여행을 가는 기분으로 항상 새롭게 매일같이 그런 기분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애터미를 즐겁게 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구체적인 기간을 설정해야 됩니다. 내가 그냥 막연하게 하면 안 되고요. 판매사, 세일즈 마스터 첫 직급은 언제까지 가겠다. 오토 판매사는 내가 8개월 안에 아니면 9개월 안에 오토 판매사를 찍겠다. 이런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 목표를 가지고 뛰기 때문에 꼭 그렇게 꿈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계획과 실행인데요. 우리가 이런 계획들을 많이 세우고 했으면 그거를 반드시 실행을 해야 됩니다. 실행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이 되면 내 파트너와 열심히 같이 뛰고 있으면 내 파트너의 파트너가 나오고 또 다른 파트너가 나와서 하나하나 쪼개서 일을 하다 보면 반드시 내 목표치에 도달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시각화를 시키고 이것들을 기록을 해서 써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지화 만들어서 내가 잘 보이는 곳에 붙여놓고 매일매일 잊고 되새겨서 반복해서 해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성공자들이 하나같이 말합니다. 애터미뿐만이 아니고요. 다른 성공자 강의, 다른 그런 강의를 들어봐도 성공하신 분들 강의를 들어보면 한결같이 말하시는 게 뭐라고 하냐면 기록해라, 써라, 그리고 이미지화 시켜라. 이런 거는 애터미에서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미 성공하신 분들은 다 똑같이 하나같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것들을 시각화시키고 반복해서 잘게 쪼개서 매일매일 실천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꿈을 꾸었으면 어때요? 나는 월한 달에 얼마를 쓰면 과연 행복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애터미 사업을 해야 되는데요. 나에게 쓸 돈을 목표를 얼마를 쓸 것인지 적어놓고 또 자녀에게 쓸 거,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리는 게 아니고 애터미를 사업을 했으니까 우리는 반드시 생활비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부모님에게 내가 생활비를 얼마를 드릴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부자라고 하면 어때요? 기부를 해야지 되죠? 성공자 하면 기부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부자는 어쩌면 돈만 많은 사람을 부자라고 하는데요. 성공자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도 주고 영향력 있는 사람을 성공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부도 해야 합니다. 없을 때부터 혜자님이 뭐라고 해요? 없을 때부터 작은 것부터 기부를 해야 큰 거를 할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기부도 하고 자동차 내가 어떤 차를 탈 것인지 취미 활동은 또 어떤 걸 해서 내가 얼마만큼의 돈을 쓸 것인지 이런 것들을 다 기록해서 시각화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회장님의 인생 시나리오를 늘 말하잖아요. 인생 시나리오를 써라. 그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인생 시나리오를 쓰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살고 싶은 집 이런 것들을 앞으로 몇년 후에, 3년 후에, 5년 후에 나는 반드시 이런 집에 살겠다 하면서 시각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냉장고에도 딱 붙여놓고, 거실에도 붙여놓고, 우리 여성분들은 매일같이 거울을 아침, 저녁으로 보고 있는데요. 거울 앞에도 딱 붙여놓고, 이렇게 시각화 시키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내가 타고 싶은 스포츠카, 이런 차도 딱 시각화 시켜서 딱 붙여놓고, 그리고 크루즈 여행은 나는 2년 후에 가겠다, 아니면 3년 후에 가겠다, 이렇게 딱 목표를 세워서 시각화를 시켜놓으면 좋습니다. 저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부지런히 더 열심히 뛰어서 로얄 마스터 승급을 하게 되면 크루즈 여행을 갈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딱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도 시각화 시켜서 내가 사랑하는 파트너들과 함께 여행을 갈 그런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애터미에는 이렇게 직급수당이 있는데요. 임페리얼 내가 몇년 후에 갈 것인지 지금 막 시작하신 사람들은 그 목표를 세워서 가야 되는데요. 첫 직급인 세일즈 마스터는 내가 시작을 하고 3개월 후에 가겠다 이런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지금 시작하신 사장님들은 세일즈 마스터는 첫 직급이기 때문에 내가 조직이 없어도 상관없고 소비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이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 결단만 하면 갈수 있는 게 세일즈 마스터입니다. 그래서 내가 언제쯤 가겠다 이 목표가 세워지면 반드시 갈수 있고요. 그리고 나서 오토 판매사는 내가 몇 개월 후에 가겠다,
팀장은 어느 정도 갔을 때 가겠다 이런 거를 구체화시켜서 다 써내려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저도 사업을 진행하면서 세일즈 마스터는 언제쯤 가겠다, 다이아몬드존은 언제쯤 가겠다 이렇게 계속 써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스타 마스터는 언제 가고 리더스 클럽은 언제 들어가겠다 이런 목표를 세웠는데요. 제가 해본 결과 거의 다 근사치에서 갔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런 거를 쓰지 않고 계획이 없었다면 막연하게 했으면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이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목표를 세워서 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5천만 원까지의 거리 후원 수당으로 한 달에 5천만 원 정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내가 처음에 사업을 시작해서 처음에는 한 7만 원 정도의 수당을 받게 됩니다. 왜 혼자 하기 때문에 소비자도 없고 그랬을 때는 그렇게 작은 소득부터 시작이 되지만 부지런히 해서 함께 해서 이렇게 소비자가 사업자도 되고 함께 하다 보면 20만 원, 50만 원, 판매사가 되면 100만 원의 수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오토 판매사가 되다 보면 200만 원 소득을 받게 돼요. 그리고 팀장은 400만 원, 국장은 800만 원, 오토 국장은 1,500만 원, 오토 본부장은 2,500만 원, 총장 이상이 되면 5천만 원 정도의 수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월천남, 우리가 월천남, 월천댁 리더스 클럽을 말하는데요. 그분들은 연봉 1억입니다. 그래서 연봉 1억을 받게 되고요. 우리가 1년을 받았을 때 1억 2천만 원이면 10년이면 12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30년을 이렇게 수당을 받게 되면 36억을 받게 돼요. 그런데 아까 3대까지 상속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 자녀에게 상속을 해주게 되면 자녀도 36년을 받게 되면 36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3대까지이기 때문에 또 손녀에게 상속을 해주게 되면 또 36억을 받게 돼요. 그래서 총 받게 되는 수당은 우리가 한 100억 정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내가 월 5천만 원을 받게 되면 3대까지 상속을 해주게 되면 500억의 소득을 받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월 1억을 받았을 때는 3대까지 상속을 해주면 우리가 천억을 받게 되면요. 우리는 어때요? 임페리얼을 가게 되면 1%의 부자의 삶을, 성공자의 삶을 살수 있는 모든 우리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공을 하려면 제품을 애용이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전 제품을 애용해야 되는데요. 늘 얘기하죠. 누구한테 팔아야 돼요? 나한테. 제일 먼저 나한테 파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지금 시작하신 우리 사장님들은 애터미 사업을 하려고 왔기 때문에 내가 먼저 전 제품을 바꿔 써야 되는데요. 최하 인센텀을 최대한 빠르게 바꿔 써서 30가지 이상은 내가 먼저 써봐가지고 다른 분들에게 전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격 기존에 내가 썼던 거와 가격 비교도 해보고 그리고 가성비가 좋은지 안 좋은지도 이렇게 비교를 해서 사업의 혁신이 될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품은 너무 좋고 싸기 때문에 써보기만 하면 자발적인 재구매를 하게 되는데요. 내가 그 써본 제품을 감동으로 전달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제품의 특징으로 말하고 효과로 전달하면 소비자들이 반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전 제품을 내가 먼저 써보고 전달하면 됩니다. 모든 성공자들은 첫 번째가 제품 애용이었어요. 그래서 전부 다 우리가 그것부터 하고 계속 신제품을 늘려가고 사업자를 늘려가면 되겠습니다. 우리 화장품에는 기초 화장품 10종이 있는데요. 화장을 하는 것보다 지우는 게더 중요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4종에는 디크렌징, 폼크렌징, 그리고 필링젤이 있고요. 필 오브 마스크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우는 거를 더 철저하게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앱솔루트 6종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우리 스팟아웃 에센스가 또 있습니다. 스팟아웃은 뭐냐면 우리 피부가 주근깨나 기미가 많이 끼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늘 고민인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스팟아웃 에센스와 크림을 같이 써주면요. 우리 기미나 주근깨에 있는 그 진피층까지 깊숙이 들어가서 잘게 쪼갭니다. 그래서 스팟 아웃, 아웃을 시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앱솔루트 6종을 바르는데 토너 바르고 두 번째 앰플 바른 다음에 스팟 아웃 에센스를 저녁에 듬뿍 바르시고 세럼 바르시고 로션 그리고 아이크림 그 다음에 스팟 아웃 크림을 발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영양 크림을 듬뿍 바르고 주무시게 되면 아침에 일어나면 어때요? 피부가 벤질벤질하면서 반짝반짝합니다. 그리고 필로브 마스크팩은 우리가 일주일에 두 번, 세번 그리고 할수 있으면 매일에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리프팅 효과를 반드시 볼수 있게 하면 좋고요. 그리고 겔 마스크팩은 내 피부를 더 촉촉하게 해주고 싶다 이럴 때 일주일에 두세 번또 중간에 해주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면역력이 좋은 해모임은 하루에 권장량이 2포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어때요?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50대다 그러면 하루에 5개를 먹어도 상관없고 60대다 그러면 6포를 먹어주면 아주 좋습니다. 네. 우리가 마사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미용실 할때 이렇게 마사지 샵에 자주 갔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는, 그 선생님들이 하는 말이 그래요. 나이 먹은 만큼 와서 풀어야 된대요. 근데 우리는 보통 뭐라고 해요? 10회 끊어서 하면, 아우, 이제 나다 됐다 하고 이제 또 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 몸에 완전히 필요한 그거를 다 풀어주기 위해서는 내 나이의 숫자만큼 와서 완벽하게 풀어야 진짜 아기 피부처럼, 아기 몸처럼 돌아간다고 해요. 그와 똑같이 우리 건강도, 해모임도 내 나이 숫자대로 먹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해모임에 독소를 다 뺐기 때문에 여러 개 먹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홍삼당, 진갱이 같은 그런 우리 그 면역력에 좋은 홍삼당도 일일 한 포에서 두 포라고 하는데 더 드셔도 상관은 없어요. 유산균은 필수 먹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많이 드셔도 장이 건강하지 않으면 흡수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유산균을 꼭 드셔야 되는데요. 1일 3포에서 6포 정도 드셔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유산균을 드실 때는 물을 많이 드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유산균 먹고 별로 효과가 없어요.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물을 안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효과가 없는 거고요. 물을 많이 드시면 장 건강에도 좋고 또 우리 대변 활동에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멀티비타민은 하루에 4알 드시면 되고요. 비타민C는 우리 몸에서 생성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어줘야 되는데요. 많이 먹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6포에서 12포 먹어도 상관은 없는데, 이제 건강한, 내가 필요한 것들은 몸으로 흡수를 하고, 나머지는 소변으로 다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발적인 미팅 참석인데요. 어떤 분들은 오라고 하면 오고 그렇지 않으면 미팅에 참석을 하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내 사업이기 때문에 내가 자발적인 미팅을 참석을 해야 돼요. 스스로 알아서 자발적 미팅을 참석해야 되고요. 우리 애터미는 미팅으로 시작해서 미팅으로 끝난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서로 휴먼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서로 얼굴을 보고 미팅으로 시작해서 계속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거고요. 함께 뛰는 마라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짧게 단거리를 뛴다면 시스템을 타지 않아도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장거리, 릴레이 게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시스템 안에서 내가 100% 플러그인이 되어 있어야 내 파트너도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여성분들은 밥을 다 해보셨죠? 전기밥솥을 한번 딱 꽂아놓으면 밥이 될 때까지 꽂아놔야 됩니다.
그런데 후드를 뺐다 꽂았다 하면 어때요? 설익은 밥이 되죠. 맛있는 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거와 똑같이 애터미도 내가 성공하려면 성공할 때까지 시트 안에 앉아서 계속 함께하면 됩니다. 그 이유는 내가 애터미인이 되고 내가 변화돼야 성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밖에서 있으면 애터미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스템에 앉아 있으면 성공하신 스폰서들 그리고 회장님께서 모든 걸 성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에 시스템에 앉아서 내가 먼저 강의를 듣고 애터미인이 되고 변화돼야 됩니다. 그래서 파트너가 왔을 때 내가 반드시 파트너에게 안내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팅장은 우리가 주유소와 똑같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운전을 할때 차가 기름이 없으면 어때요? 멈추게 되죠. 그래서 기름을 넣어야 차가 갈 수가 있는데 애터미도 똑같습니다. 시스템에 앉아 있고 미팅에 꼭 참석을 해야 우리가 계속 앞으로 성장할 수 있고 그리고 밖에서 일을 하다 보면 나의 생각과 반대로 우리에게 상처 주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들을 시스템 안에서 우리가 다 치유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스템에 앉아 있어야 되고요. 시스템에 앉아 있다 보면 열정도 생기고 에너지가 넘치기 때문에 나가서 소비자를 만나든 사업자를 만나든 우리가 열정적이게 전달을 할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우, 본부장님, 제가 파트너가 생기면 미팅에 참석할게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복제가 돼요, 무섭게. 그래서, 아우, 나는 파트너가 없으니까 지금은 참석 안 할게요. 이렇게 하는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 파트너도 똑같이, 스폰서님, 제가 파트너가 나오면 나올게요. 파트너가 나오면 참석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파트너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절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앉아 있고 내 파트너가 왔을 때 안내자 역할을 정확하게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 파트너가 미팅 장소에 와 있는데 스폰서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것 또한 안 됩니다. 내 파트너가 있을 때내 스폰서가 반드시 그 자리에 있어야 되고요. 또한 우리가 이렇게 줌이나 아니면 세미나를 들을 때 파트너 찾게 되죠. 스폰서는 당연히 내 파트너가 왔나 안 왔나 들어와 있나 안 들어와 있나 찾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파트너도 역시 스폰서님이 오늘 들어오셨나 안 들어오셨나 이렇게 찾게 되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같이 스폰서가 있는 곳에 파트너가 있고 파트너가 있는 곳에 스폰서가 있어서 신뢰 관계를 쌓아가면서 상호 같이 성공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아이고. 우리가 미팅에는 여러 가지 미팅이 있습니다. 보면은 네, 1대1 미팅이 있는데요. 혼자서 내가 아는 지인들을 찾아가서 제품 전달을 하고, 그리고 미팅을 하고, 이렇게 할 때가 있는데요. 그 미팅을 어느 정도 했으면은, 이제 우리 스폰서에게 호일러를 써야만 합니다. 그러면 호일러를 썼을 때 팀워크로 2대1 미팅을 하게 되는데요. 어떤 분들은 스폰서를 앉혀놓고 스폰서가 막 이렇게 비전도 주고 사업 설명회도 짧게 간단하게 하고 있을 때 자기 생각과 맞지 않는다 해서 아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스폰서님. 이렇게 하면서 끼어드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돼요. 그러면 그분이 이게 뭐지? 이러면서 집중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스폰서와 같이 얘기를 할 때는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해야 되고요. 스폰서하고 같이 미팅을 했으면 조금 더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센터 미팅까지 초대가 돼야 됩니다. 그럴 때는, 이제 사장님, 언제 시간이 괜찮습니까? 다음 주에 센터에 한번 초대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센터장님께서 사장님을 뵙고 싶어 하는데, 화요일 날이 시간이 됩니까? 목요일이 됩니까? 이렇게 두 날짜를 정해서 얘기를 해주면 그분이, 아,
저는 목요일 날이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장님, 다음 주 화요일 날 괜찮으세요? 이렇게 하면 그분이 아니요, 저는 시간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요일을 두날 정도를 정해놓고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스폰서가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옆에서 한마디 거두르면 돼요. 네, 제가 같이 갈 테니까 우리 그날 몇 시에 만나서 같이 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센터에 오셔서 이제 센터장님하고 미팅을 하고 있는데 또 어떤 분들은 이래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게 있고, 그런데 또 초대를 했으면 그분이 집중해서 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커피를 타드린다 왔다 갔다 하고 또 핸드폰을 보고 있거나 아니면 무음 처리를 해놓지 않아가지고 막 벨이 울리거나 하면 그분이 집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때요? 그냥 아무 초대가 의미가 없게 돼요. 그래서 그럴 때도 내가 같이 집중을 해서 들어주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함께 해주는 그런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센터에서 미팅을 했으면 또 한층 더 성장을 해서 우리 각 라인 미팅이 있습니다. 팀별로 라인 미팅이 있으니까 그 신규를 또 라인 미팅에 초대해서 그분이 조금 더 비전을 볼수 있도록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세미나, 원데이 세미나가 있는데 원데이 세미나는 우리 본사에서 주관하는 세미나입니다. 그래서 원데이 세미나를 듣게 되면 그분이 마음이 활짝 열리게 돼요. 그렇게 열린 상태에서 우리가 석세스 세미나까지 초대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석세스 세미나는 성공의 사관학교인데요. 성공하는 길을 다 안내를 해주고 비전이 완벽하게 세팅이 됩니다. 그래서 석세스 세미나까지 초대를 해서 그분이 반드시 애터미인이 될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거는 우리가 시스템 안에서 내가 먼저 앉아 있고 파트너를 복제시키면 됩니다. 네. 우리의 인생은 연습 게임이 없습니다. 애터미를 만난 우리는 전 세계가 우리의 무대이고 우리는 애적 자세와 내적 자세를 갖추어서 명품 배우가 되어 여기에 계신 모든 사장님들 성공해서 명품 인생 되시길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애터미 사업 성공에 꼭 정말 필요한 꿈과 목표, 그리고 결단에 관한 내용을 정말 열정적으로 강의해 주셨습니다. 열정 강의해 주신 김민성 스타마스터님께 감사하다고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순서는 모두 강의 잘 들으셨는데요. 3분 스피치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강혜성 사장님, 스피치 부탁드립니다. 강혜성 사장님, 나와주세요. 네,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은평구 불광동에서 애터미 사업을 부업으로 아주 열심히 하고 있는 세일즈 마스터 강혜성입니다. 김민성 강사님, 오늘 제가 너무 마음에 뜨거운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30대의 꿈과 목표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열심히 살지는 않았던 거였습니다. 아주아주 아주 열심히 살았지만 저의 꿈과 목표는 잘 실현이 되지가 않았었습니다. 네, 애터미를 알고 제가 꿈과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도구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시스템에 참석을 하면서 결단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사람인지라 결단을 하고도 돌아서면 또 마음이 흔들리고 아, 또 용기도 잃게 되고 또 이게 복제를 해야 되는데 복제도 잘안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김민성 그 본부장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너무 차분하게 잘 알려주셔서요. 제가 다시 한번 결단을 하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특히 그 아까 그 제품 쓰는 사용 방법 그 앱솔루트 6종 시스템 안에 스팟 아웃 앰프라고
스팟 아웃 크림 쓰는 그 방법을 너무 잘 알려주셨어요. 저는 그 스팟 아웃을 쓰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쓰기는 했습니다만, 그거를 그 사이에 쓰는 줄은 모르고 그냥 제 마음대로 썼고요. 또 어떤 때는 아침에도 썼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쓰라고 자세하게 해주신 그 강의는 너무 감동이었고요. 제가 앞으로 좀더 나은 우리 스폰서님들의 복제를 더 확실하게 해서 저와 같이 동참하는 파트너님들한테 그대로 전달해 줄수 있는 노력을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항상 열정으로 움직이시고 계시는데요. 강혜성 사장님께 애터미에서 꼭 성공하시라고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분만 더 스피치 들어보겠습니다. 그 이영래 사장님 스피치 좀 부탁드립니다. 이영래 사장님? 네, 음소거 해제 부탁드립니다. 해제가 아직, 아, 네. 됐습니다. 아, 네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천에서 애터미사업 부업으로 하고 있는 세일즈마스터 이영래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김미선 본부장님께서 늘 열심히, 확실히, 뭘 하셔도, 설명을 하셔도, 귀에 쏙쏙 들어오고, 새로운 다짐을 하게끔 하실 수 있는 그런 모든 시스템이나 성공의 8단계나 말씀해 주신 모든 종목들이 아주 제 마음에 깊숙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려서부터 늘 꿈은 이렇게 한 번씩 바뀌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제 직장 생활 하면서, 꿈을 한번 꿔봤는데, 직장 생활 하면서 꿈이라는 걸 이렇게 쉽게 꾸지는 못했어요. 왜냐면, 벌어들이는 수입이 늘 고정적이었고, 또 많은 돈을 벌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꿈이 아주 자잘자잘한 그냥 가족적이고 소극적인 그런 꿈만 꿨었거든요. 근데 이제 애터미를 만나고서 생각과 이제 꿈이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직장생활 하면서 사실은 소박한 꿈들은 그냥 가정 내에서 또 그냥 주위에 어려우신 분들 그냥 조금씩 이렇게 돕고 이런 게 이제 기쁨으로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애터미를 딱 만나서 꿈을 전개하는 그 부분이 아 많이 벌수 있겠다. 아 내가 꿈을 더좀더 크게 가져서 정말 내가 보육원에 투자하고 싶었던 부분들 또 내가 요양병원을 설립하고 싶었던 부분들 이런 모든 부분들이 꿈을 현실화시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쨌든 애터미에서 성공을 해야 되는데 그 성공이란 그말 자체만 이렇게 앞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도적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또 긍정적인 마음을 어떻게 갖고 계속해서 또 끊임없이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는 그 시각적인 부분들이 정말 기뻐서 정말 행복해서 그런 모습들이 그들한테 정말 보여질까 하는 생각도 해봤고요. 또 대가 지불, 내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해서 정말로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정말 많은 거를 활용해서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했을 때 틈틈이 정말 시스템 속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 내가 먼저 스폰서로서의 역할들을 주도적으로 해서 내가 먼저 나와 있어야 된다는 거, 파트너들이 스폰서를 찾았을 때그 자리에 없다라면 정말 파트너들은 힘이 나지 않는다는 거, 이런 생각을 해봤을 때 정말 주도적으로 해야 되겠다. 리더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오늘도 회사에서 아직 사실은 끝나지 않았거든요. 근데, 감사하게도 이렇게 3분 스피치 시켜주셔가지고, 부랴부랴 일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잠깐 창고에 와가지고, 몰래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정말 행복해요. 이렇게, 애터미를 하면서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이렇게 할수 있다는 이 자체가 행복하고요. 나중에 내가 정말 성공했을 때 이런 일도 있었 라는 말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내가 대가지불을 할수 있는 이런 시간들이 정말 행복한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일을 하면서 꿈을 꿀수 있어서 좋았고요.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내가 언제까지 성공하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가진 것도 행복했고요. 예전에 내가 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꿈을 가질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오늘 또 김유선 본부장님께서 너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고요. 저도 존경하는 우리 본부장님처럼 이렇게 정말 주도적으로 열심히 배워서 하루에 제가 세 번씩 동영상을 듣고 있는데요. 비전에 대해서 또 기초 설명에 대해서 또 성공 이런 세 가지 종류를 하루에 회사에서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이제 부업이 아닌 전업으로 뛸때 얼마나 열심히 하겠어요. 근데 저는 이제 부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부족한 것 같아서 남들보다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틈틈이 정말 짬 나는 대로 주도적으로 열심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파이팅 하시고요. 열심히 앞으로 전진하면서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